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삶도 사실 걱정인데요. 그들 중엔 고민 끝에 새 직장을 잡기 위해 펜을 든 이들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성지인 노량진 학원가에 두 번째 취업을 준비 중인 중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홍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재작년 은퇴한 조경수 씨는 쉬는 시간이 아까운 듯 학원 휴게실에서마저 책을 펴들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노량진의 한 자격증 학원입니다. 평일엔 자습, 주말엔 강의를 들으며 조 씨는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처음에는 주 진짜 6일 근무였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데 이걸 다시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돋보기 없이는 책을 보기도 힘든 나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노후 때문입니다. 회사를 정년하고 난 후에 나와서 과연 뭘 할까?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은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빨리 이제 뭐 내년에 꼭 마무리를 짓자. 그리고 난 후에 나도 아파트 소장을 한번 해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1차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단일 세대로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노량진 학원가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노량진 학원가는 최근 정년을 마치고 두 번째 취업 준비에 나선 5060세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구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공부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학원가도 늘어난 수요에 맞춰 강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의 한 50% 정도 이상 강좌 수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마무리한 5060세대. 이제 두 번째 일터를 꿈꾸며 다시 책상 앞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